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안재홍입니다. 벌써 10월입니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출범한 지도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집중진단 제주 오늘은 100일을 바라보고 있는 오영훈 도정에 대해서 정치권 안팎의 평가는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현안과 과제에 좀 더 집중해야 할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오늘 함께 하실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이시죠. 제주도의회 김한국 부의장 함께 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의장님. 네. 최근에 첫 도정 행정 질문이 끝났고 앞으로 또 첫 행감도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행정 사무감사에서 도민들이 좀 눈여겨볼 부분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예, 지금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네. 지난 그 교육행정 질문 때 제가 네. 교육감님과 같이 대화했던 내용들에 대한 사전 중간 점검 네. 그리고 내년 교육청이 나가야 될 정책 방향에 대한 점검 네. 이 차원으로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교육행정 어떻게 갈 것인지 예. 그 방향을 좀 잡는 시간이 예. 될 거다 이런 예. 말씀 이해하겠습니다. 예. 네, 저도 기대하고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함께 했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위원님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시죠? 네. 네. 12대 의회 첫 도정 행정 질문이 끝났는데요. 혹시 도정 행정 질문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으십니까? 오영훈 지사를 상대로 그 얘기하면서 이것만큼은 제가 다른 것보다 해결하고 싶다 했던 안으로 제시한 게 있는데 제주도가 고령화 시대로 진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르신 기초연금 탈락률이 전국적으로 가장 높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신들의 어르신의 복지를 위해서 이것만큼은 해결하는 제주형을 꼭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르신들 기초연금 보장되도록 지켜보겠다라는 네.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십니다. 3선을 하셨고 이번에 출마하지 않으셨는데요. 네. 박원철 전 도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뭐 어떻게 지내나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관심 주셔서 고마운데요. 제주가 사실 그 올레길도 잘 돼 있지만 네. 둘레길은 더 잘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틈틈이 둘레길 탐방도 좀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꼭 읽어보고 싶었던 책도 좀 읽고 네. 여기 두 분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만 정말 시간에 쫓기듯 한 12년을 지냈거든요. 네, 네. 요즘은 좀 시간적 여유도 좀 가져보고자 노력하고 있고 그동안에 찾아뵙지 못했던 분들도 찾아뵈서 가끔 예, 소주도 한잔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혹시 뭐 읽으신 책 중에 추천할 만한 책이 있습니까? 이 책 한번 읽어봐라. 요새 제가 읽는 책이 유발 하라리의 호모 데우스라는 미래학자의 네. 책을 읽고 있는데요. 아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제주도민들께 시사하는 바가 좀 있지 않을까 해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발 하라리의 호모 데우스 한번 보시라.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보당 소속이시죠. 민주노총 제주본부 양영수 부본부장 함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양영수입니다. 네, 지난 선거에서 아라동에 나오셨다가 아깝게 떨어지셨는데 혹시 아라동에서 지금 또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네, 내일 아침 아라초등학교 친구들의 안전한 등교를 도우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주말에는 아라동이 또 초지가 상당히 넓게 분포되어 있어서 예, 아라동의 주민들과 함께 그 제초봉사를 하면서 지내고 있고요. 얼마 전 아라동 그 코로나 때문에 치르지 못했던 아라동의 큰 행사인 그 봄솔기 체육대 12개 부락이 모여서 함께하는 그 체육대에서 마을 분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영훈 도정 100일 평가하면서 이렇게 네 분 모시게 되었는데요. 여기 이쪽에 두 분은 더불어민주당 여당이시고 두 분은 지금 야당이시고 또 앞쪽에 두 분은 원내시고 뒤쪽에 두 분은 원외십니다. 그래서 좀 다양한 시각으로 오영훈 도정 100일을 좀 평가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오영훈 도정 총평을 한번 해볼까요? 100일 총평. 그리고 뭐 가능하시다면 또 스스로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도의회도 지금 100일을 맞았지 않습니까? 12대 의회 평가까지 같이 총평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먼저 하시겠습니까? 우리 뭐 부의장님 먼저 하실까요? 네. 예. 지금 석 달 정도 지나서 뭐 평가한다는 게 조금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개인적인 평가를 한다고 하면 오영훈 지사께서 과거 대선 때 네. 비서를 했었습니다. 대선 후보 비서를 했었는데 네네. 저는 아직도 비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본인사가 아니고 비서다.
그죠. 예. 그래서 도정이 지금 좀 안정화가 돼야 되는데 예. 지금도 우리 도민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그런 우려가 좀 많이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과연 앞으로 오영훈 지사께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비서진들이 잘 보좌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오영훈 지사는 지사로서의 그 역할보다도 과거 대선 때 비서의 느낌이 더 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기 때문에 네. 아마 주위에서가 잘 오영훈 지사의 그 정책 행보에 대한 서포트를 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혹시 있습니다. 혹시 뭐 별점으로 주시면 5점 만점 보통 영화 별점 5개지 않습니까? 지금 몇 개 네. 정도 주시겠습니까? 좀 후하게 드리겠습니다. 기대가 있는 만큼 4개 드리겠습니다. 별점 4개. 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금 원외에서 바라보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 박원철 의원님 어떻습니까? 네. 좀 전에 그 김한국 부의장께서 말씀 주셨던 대로 좀 총평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른감이 그렇죠. 없지 않아 있다는 점엔 동의하고요. 아마도 도민 여러분들께서 오영훈 도지사를 바라봤을 때 저는 이전의 여러 도지사분들과는 다른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실 거라고 저는 보아져요.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의 제주형 이른바 삼김이라고 일컬어지는 20여 년간 제주를 이끌었던 그분들은 소위 관료형 도지사였다라고 보고 지난 7년여간의 원희룡 도정은 어떻게 보면 낙하산 도지사 아니면 뭐 똑똑한 도지사 이른바 이런 도지사로 분류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오영훈 도정은 아시다시피 서귀포 네.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네. 제주시에 와서 여러 가지 역경을 딛고 도의원에 재선 당선되고 도의원도 한번 떨어지기도 했었죠. 네. 국회의원도 한번 낙선을 경험하면서 재선 국회의원을 했고 지금 도지사가 됐고 말 그대로 아웃사이더 형이었지만 제주의 현안이나 현안에 대해서는 제주형 리더십을 만들어가는 즉 방향 설정 기관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아지고요. 아마 도민 여러분들께서 아까 김한국 부의장님께서 후한 점수를 줘서 감사한데 아마도 지금 뭐 7대 핵심 과제, 101대 과제를 이번에 발표를 했더라고요. 발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로드맵, 즉 방향 설정을 해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도민 여러분들께서 조금 부족해 보이실지라도 지금은 기대를 갖고 응원을 해주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의원님은 별점 몇 개? 글쎄 이번처럼 뭐 판단을 유보하겠습니다. 유보하겠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미 부의장님께서 좋은 점수를 주셨기 때문에 부의장님이 도의사가 아니라 비서다. 제가 너무 후회해서 평가를 안 하시는 겁니까? 제가 뭐 어떤 말씀을 드리더라도 뭐 이미 다 아시고 계실 거라고 네, 보여지기 네. 때문에 예. 예, 비서가 아니라 지금 준비된 도의사다 이렇게 그냥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릴 적부터 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잠깐만 말씀드리면 사삼 관련해서도 사삼 유족이시잖아요. 유족 청년회를 만들고 사삼의 해결을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했고 즉 얘기해서 제주 도민들에 대한 사랑, 사고의 중심은 저는 여느 도지사들보다 더 뛰어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경미 의원님,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너무 칭찬하셨어요. 뭐 어떻습니까? 평가를 하시면 101평, 총평. 네. 어쨌든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게 동의한 부분들이 어쨌든 100일에 이런 평가를 내린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 좀 우리 지금 여기 우리 나와 있는 저희들도 좀 부담이 있고 도민들도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지금 오영훈 도지사의 출범에 대한 고민이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시대, 지금 신삼고라고 하는 참 어려운 상황에 네. 일단 지사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 어려운 상황이 있다 보니 더더욱 도민들의 기대치는 높았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이건 또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서 100일이 100일 같지 않았을 거라는 아마 절감도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영훈 지사가 가져온 공약들도 보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라든가 상장기업 20개 육성 유치라든가 15분 도시 조성, 신복지 면밀하게 보면 정말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담아야 완성도가 높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장 도민에 필요한 7대 공약과 핵심 과제들은 실천적 담보를 하려면 조직 개편이 돼야 되는데 왜 조직 개편이 좀 늦어지느냐 이런 말씀도 하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신중하다. 이러한 것들이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담아놨기 때문에 이런 조직 개편에 좀 신중히 할 필요가 있고 실천적 담보를 더 꼼꼼하게 하고 있지 않냐. 그 기간의 100일의 평가라고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은 별점 몇 개로? 우리 같은 당이라서 별점 주기가 상당히 곤란한데 우리 부의장님 후한 점수로 저는 같이 묻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이 너무 두 분이 후한 평가에 있어서 원에서 약간 좀 평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6월 1일 당선일로 따지고 보면은 한 130일 가까운 이제 도정 활동을 했는데요. 저 또한 수개월 동안 이제 마을 분들과 이야기 나누다 보면은 사실 원희룡 도정에 대해서 민선팔기 도정과 관련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제주의 비전을 도민에게 제시하고 도민과 소통하는 모습이 제일 중요한 도지사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도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오영훈 도정이 무엇을 할 것인지는 도민과 소통할 때 비로소 이제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도민들에게 어떻게든 알리고 도민들과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게 네 분의 평가가 조금 갈리는데 이 두 분은 비서 같은 도지사, 아직은 비서 같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불통의 도지사다라고 표현해 주셨고 한쪽에서는 신중한 실천형 도지사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준비된 도지사다. 이게 조금 극단적으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평가들 속에서 저희가 오영훈 도지사가 당선될 때 55% 정도 득표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지지율은 그렇게 나오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하나씩 좀 짚어가보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경미 위원장님 얘기하셨지만 조직 개편은 되지 않았지만 인사를 하면서 오영훈 도정의 좀 모습들이 드러났다라고 보여지는데 인사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지금 뭐 좋지 않은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보훈 인사다, 오해관이다, 인사 참사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 쓰는 걸 보면 이 사람이 뭘 하려는지 아는데 오영훈 도정이 사람 쓰는 거 보니까 지금 좀 너무 실망을 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또 국민의힘 쪽에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이선화 후보자 논란이 아직도 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 인사를 보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좀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까 총론에서 오영훈 지사에 대한 평점을 높게 준 부분은 기대치가 높다는 겁니다. 아직 허니문 기간이니까. 그렇죠. 네. 잘하고 있어서 제가 4점을 그 별점 4개를 드린 게 아니고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제가 드린 것이고요. 네. 그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오영훈 도지사가 지금까지 해왔던 3개월 동안 인사 그리고 정책에 대한 부분 두 가지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인사와 관련된 부분은 너무나도 예견된 언론에서 기사화된 분들이 다 갔고요. 최근에 ICC 이사장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저희 당에서 지적한 부분들 지금도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저희 도의에서 뭐 적격 판단은 내렸지만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반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오영훈 지사께서 굉장히 고민이 깊으리라고 생각되는 게 어쨌든 당과의 그 협력 관계도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 허용진 도당위원장께서 앞으로 이런 불통이 있었을 때는 그 오영훈 도정과 협치는 없다. 네. 분명하게 메시지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네네. 아마 조만간에 그 ICC 사장에 대한 뭐 임명 여부가 판가름 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분명히 우려스러운 점이 우리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반대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또 인사와 관련해서는 사실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네네. 이게 협치와도 관계가 있는데요. 너무 주위 사람들만 찾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 수렴이 안 돼서 저는 앞으로 여러 가지 공기업이라든지 출자 출연 기관에 뭐 몇 자리가 남아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인사에서 협치를 해야 된다라는 걸 좀 포인트로 네, 말씀해 주셨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우리 부회장님께서 많이 좀 섭섭하신 모양이신데. 네. 잠깐 그 선거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도 선대위에 소속돼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선대위 때 직책이 뭐였습니까? 제가 공동선대 본부장 겸 유세전략 본부장이었습니다. 아, 고위직이셨네요. 네. 예, 여러 가지를 좀 후보를 당시 후보였죠. 오영훈 도지사 후보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그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인사 문제로 돌아가면 인사는 늘 늘공화공 논쟁은 벌어지는 것이고 지금 뭐 중앙정부에서도 뭐 이렇게 뭐 코드 인사로는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김완구 의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대로 왜 선거공신 챙기느냐 이런 것들은 늘 있어왔던 문제인 것을 좀 도민 여러분들께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ICC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오영훈 후보 당시 후보께서 직접 도민통합위원회를 구성을 하시고 아마 그때부터 그 활동을 쭉 같이 해왔어요. 해왔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래도 국민의힘에 소속돼 있었기 때문에 많이 아쉽고 그렇지만 사실 저희 되돌아보면 꼭 그 얘기는 하려는 건 아니지만 원희룡 도정에도 저희 뭐 제주시장이었죠. 시장이 뭐 그런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어려우시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릴 것은 이렇게 협치와 관련돼서 도민들에게 아니면 이거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의 말씀 드릴 것은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들은 국민의힘이 도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오영훈 도정의 출범 이후에 도의회하고 정책협의를 벌써 두 차례 했더라고요.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아마 부의장님이 아시고 계실 텐데 깊이 논의들 하셨기 때문에 지금 도정, 현 도정과 국민의힘이 소통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 의회하고 협의 의회랑 소통하고 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면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아마 도민들께 다가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제가 잠깐만 네. 말씀드리는데 사실 인사와 관련해서는 저희 원희룡 지사께서 이제 뭐 행정시장이라든지 이런 분 할 때 정당과 상의를 했습니다. 의회와도 상의를 했고요. 근데 이번 ICC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국민의힘하고 전혀 상의된 바가 없고요. 의회에서도 몰랐습니다. 이게 과연 협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이래서 선거공신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접근했을 때 정당 협치 안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오영훈 지사께 여쭙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의회에서 부의장님이 저보다 더 뭐 많은 일들을 아시고 계실 테니까 뭐 그건 뭐 이제 부의장님이 직접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그 돌이켜보면 원희룡 도정이었을 때 협치를 하면서 저희 당과 협조를 했다라는 부분은 제가 당의 어떤 당직을 고위 당직을 맡고 있었던 입장에서 그런 것들은 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네. 뭐 당과 협치 그리고 도의회와 협치는 분명히 했다고 봅니다. 그때도 그 당시에 의회하고 전혀 협의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부회장님 하나만 팩트 체크만 하고 가면 예. 이번에 그 이선아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에 예. 의회와 이제 우리 전 의원님 말씀은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의회라는 그 개념이 전체 네. 의회도 있고요. 저희 네. 국민의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당시에 이선아 지금 예정자가 저희 국민의힘 소속 당원이었습니다. 네네. 후보자가 될 때. 그렇죠. 네네. 그럼 그때 어느 정도 우리 국민의힘 의회 내부의 원내대표라든지 우리 도당하고는 협의 협조가 됐었어야죠.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국민의힘과 그러면 예를 들면은 원희룡 도지사가 인사를 할 때 예. 예를 들면 뭐 민주당 쪽에 따로 협조를 구했다 이런 그렇죠. 말씀.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네. 그 내용은 제가 더 많이 알고 있을 텐데요. 네. 글쎄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거 지금 전체적으로 이 논란이 일어나게 될 때까지의 어떤 뭐 어차피 이제 최종 책임은 도지사에게 있는 건 분명한데요. 좀 더 도의회나 좀 협조 관계를 유지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인사와 관련해서 그 상대 정당에서 반대했을 때 저는 충분히 고려하고 수기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저 답변하는 게 좀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답변 안 하는 부분에 대한 뉘앙스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고 혹시 두 분도 좀 평가를 예, 해주시죠. 네. 이번 일련의 그 인사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 인사에 대한 정확한 도민에게 메시지가 전달이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도민에게 인사에 대한 메시지 전달이 부족했다. 어떤 일을 할 것이고 이래서 인사의 취지가 있고 당사자는 나는 어떤
어떻게 그 인사에 대해서 이끌어갈 것인가를 정확히 전달이 됐었다면은 사실 인사 논란은 그렇게 크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더불어서 좀 몇몇 인사 중에 도덕성 문제는 좀 더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알면서도 놓쳤다면 심각한 문제인 거고, 검증이 좀 부족했다면 이제 검증을 할 수 있는 이제 시스템과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앞으로 남은 인사에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두 쪽이 너무 온도차가 달라서 우리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네. 두 분이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실 정도로 인사는 잘해야 본전이라는 말이 있고 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막 그렇죠. 떠오를 정도로 네. 인사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하지만 또 잘했음에도 불구하고도 상대방에 따라도 평가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민선 6기 그 원희룡 도정 출범 당시에는 어떤 추천 출연 기관하고 공기관에 대해서 일괄 사표를 받으셨거든요. 그렇지만 이번에 오영훈 도정은 그 기관장에 대해서 선택을 존중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좀 내리고요. 다만 아까 우리 부본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적재적소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그 출자 출연 기관이든 시장이든 그분의 능력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평가가 돼야 되는데 자꾸 청문회 과정이 그런 정책적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많이 가다 보니 도민들이 보실 때는 우리가 일할 사람을 뽑는데 일할 어떤 걸 증명해야 될지는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인사와 관련한 것은 전반적으로 좀 제도적으로 좀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제도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요번에 우리 상설 협의체에 제가 좀 들어갈 수 있는 그 급이 아니고 우리 부의장님께서 의장님하고 우리 지사하고 아마 독대를 해서 그거와 관련한 인사 청문회와 관련한 것들은 가닥을 잡겠다라는 말씀으로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내용들은 지금 공유된 바는 없는데 논의는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혹시 뭐 어떤 식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 의회에서 이제 주문한 내용들은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정책 방향만 검증을 하고 네네. 사전에 사전적 검증 방향을 네. 도 내 그러니까 도정에서 미리 검증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의회에서 예를 들어 부적격했을 때는 동의하는 식으로 이렇게 의회에서 요구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그 실무선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의장님하고 도지사께서 최종적인 판단은 우리가 제시했던 내용들에 대한 점검 차원에서 아마 이루어질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뭐 이렇게 세세하게 짚는 것보다는 그건 아예 그냥 인사 검증 단계에서 해버리고 의회에서는 그렇죠. 정책 방향 토론 중심으로 그렇죠. 가자. 이건 그 대신 전제 조건은 도덕성에 관련된 부분은 사전에 철저히 검증을 그러니까. 해서 네. 의회에서 지적함이 없도록 네. 절차를 이행해 달라는 그런 부분. 이걸 차라리 외부 기관의 사항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그럴 수도 그죠. 그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사는 어쨌든 두 트랙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이제 우리 김경무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원희룡 도정 전임 도정을 굳이 뭐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취임하게 되면 일괄 사표를 전부 다 받거나 사퇴 네. 압박을 공식적으로 노골적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17개의 출자 출연 기관 내서 지금 일곱 개 정도 지금 임명 절차가 끝났는데요. 오영훈 도지사의 기본적인 철학은 임기를 보장하자. 임기를 보장하고 그 말은 뒤집어 보면 도민 협치를 강화하겠다는 뜻으로도 저는 이해될 수 있는 네. 대목이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네. 노골적으로 사퇴 압박을 했을 때 압박을 견뎌낼 기관장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 또한 전임 도정이 해왔던 일들의 연속성도 보장해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또 하나는 또 의회와 또 이제 협치를 통해서 앞으로 이게 임명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간의 인사 논란은 아마도 이제 그 주요 부서에 대한 도정 철학을 공유했던 그런 인사라고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차기 네, 인사 때부터 좀 더 예. 의회에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궁금해서 말을 물어보는데 도지사가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출자 출연 기관까지 하게 되면 뭐 거의 20개 가까이 된다고 봐야죠. 20개. 거기에 네. 뭐 정무직들 또 하고 뭐 그렇게 따지면 더 많죠. 그렇게 따지면 몇 개 정도가 하면 더 많죠. 네. 그렇게 40개 된다고 봅니다. 그건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고 뭐 비서진 뭐 정무라인까지 포함하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가는 네. 부분들이 네. 네. 우리 예를 들어
뭐 감사위원장, 정무부 지사는 이제 우리가 별도로 관리를 하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이제 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서 네. 도하고 의회가 이제 서로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행정시장 그리고 출자 출연 기관장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인사가 객관적으로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꾸 원희룡 지사 민선 6기 7기 말씀하시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오영훈 지사가 도지사 취임한 이후에 사퇴한 분들 있거든요. 압박을 가해서 사퇴한 게 아니고 알아서 사퇴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공기업 같은 경우도 두 군데 남아있는데 이따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분들에 대한 어찌 보면 민사도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사퇴 압박을 했다고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안 했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희룡 지사가 자꾸 압박을 했다고 하는데 원래 끝나면 나가는 게 맞습니다. 국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게 안 했습니까? 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네. 지금 있는 공기관 분들도 알아서 사표를 써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네. 그건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영은, 사퇴 압박을 했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요. 이제 원희룡 도지사도 그렇게 한 건 아니었다. 그렇죠. 말씀입니다. 네. 일괄 사표 받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괄 사표 다 냈습니까? 안 냈지 않습니까? 다 안 냈습니다, 그때도. 부장님. 근데 그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닌데, 자꾸 원희룡, 원도정 말씀하시길래 제가 앞에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네, 의원님. 지사, 그 당시에 지사님께서 분명히 그런 말씀을 네. 하셨어요. 네, 사표도 안 냈지 않습니까? 네, 우선은 지금 오늘은 지금 양당 입장이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팩트 체크가 안 되는 부분들 여기서 뭐 말로 이렇게 논쟁한다고 태길이 안 나니까 이런 정도만 얘기를 하고요. 혹시, 양영수 부부장님 조금 말씀을 하실 시간을 많이 못 가셨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혹시 인사 중에서 가장 아쉬웠던 인사 있었습니까? 저는 뭐 양 시장 인사가 가장 아쉬웠었고요. 양 시장 인사가 네. 네. 뭐 메시지 전달도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그럼 뭐 도민들을 만날 때 얘기 중에는 도덕성 검증에 대한 안타까움들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제주도가 특히나 뭐 오늘 뉴스에서도 농지 가격이 거의 그 전국의 탑을 달리는 네. 이런 그 부동산 문제들이 해결 안 됐는데 그 문제에 대한 검증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많은 도민들이한테 저도 들었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그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이 취임해서 지금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 걸 보니까 또 어떻습니까? 평가가 이전과 이거 달라졌습니까? 똑같습니까? 그 지금 현재 그 활동과 관련된 평가는 사실상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없어서 그거는 추후에 빠르다. 다시 또 저기 이야기가 들리거나 평가가 있으면은 또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사나 조직 개편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하려면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우리가 오늘 얘기도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100일 동안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오영훈 도정의 어떤 과제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하는 시간을 하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영훈 도정 과제를 좀 주제를 넘어가서 얘기를 좀 나눠보면요. 이게 굵직굵직한 부분들이 행정체제 개편을 하겠다. 그리고 뭐 15분 도시 이야기도 나왔었고 하는데 아까 우리 김한국 부장님 얘기하셨지만 오영훈 도정이 원희룡 도정과 지금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다. 체감을 못하겠다. 새로 도지사가 들어왔는데 이게 뭐가 변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뭐 기존에 완전 정당이 지금 달라진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으로 바뀌었는데 도민들이 체감할 땐 변화를 느끼지 못하겠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핵심 공약 추진 앞으로 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혹은 자기의 어떤 오영훈 도정의 색깔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 핵심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의원님들도 굉장히 관심 많은 그 제주형 그 기초자치단체 모형 내지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약 그리고 브리핑을 했는데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굉장히 우려됐던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전 의원님께서 준비된 도지사라고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됐다고 봐요. 네. 우리 도민에 네. 대한 의견도 수렴 안 한 상태에서 네. 그 도지사식 인수위원회에서 툭 던진 내용을 갖고 이번 도정질문 때도 그 오영훈 지사께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원점에서 검토하겠다. 다시 검토하겠다. 용역 결과를 보고 백지화한 상태에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그럼 이 자체가 준비된 도지사가 아닐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용역 내년 말에 나옵니다. 그럼 내년 말까지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렇죠. 뭐 어떻습니까? 뭐 두 분 좀. 네. 그 우선 지사께서 아까 우리 양영수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사께서 열심히 하느라고는 하지만 소리가 안 나는 거죠. 즉 얘기해서 나름대로 하고 계신데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도민들이 보기에. 그럼 뭐 공론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 오영훈 도정이 처음에 좀 실수를 하지 않았나 보여지는 게 네. 조직 개편을 먼저 했어야 하는 게 맞아요. 조직 개편을 먼저 하고 인수위원회에서 약 한 달 가까이 활동을 했거든요. 네. 한 달 가까이 활동을 해서 7대 핵심 과제를 선정을 하고 공약 중심으로 7대 핵심 과제를 선정을 하고 101대 과제를 선정을 해서 당선인께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그것들에 대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 개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직 개편이 이루어져서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인사가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기존의 조직을 가지고 인사를 한 8월에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지사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12월에 조직 개편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 만에 다시 새롭게 조직 개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더욱이나 중요한 것은 필연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의회의 동의가 협조가 그렇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민선 6기, 7기 때는 보면 의회와 협조를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굉장히 기싸움도 많이 했고 조직 개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서로 조율하는 과정들을 거쳤다는 거죠. 근데 12월에 조직 개편을 하겠다고 지금 조직 개편안이 나와야 합니다. 지금 아마 부의장님하고 우리 운영위원으로 계신데 이게 아마 보고가 안 된 모양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고 아까 지금 도정 질의 과정에서 이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인수위원회 툭 던진 건 아니고요. 지사의 철학은 녹아있죠. 녹아있는데 원점쟁 검토란 말은 용역의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저는 이해했는데 어떻게 부의장님 따로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용역이 그저께 학술용역 4건 27억은 이미 학술용역 심의를 통과하고 통과해서 이미 진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정의의 조직 개편이 늦어졌으면 네. 이를테면 그 우금민 도정 때는 어떻게 했냐면 조직 개편하고 자꾸 의회 관계를 설득하고 껄끄러워지니 지사가 할 수 있는 일은 TF팀, 특별단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골목 상권 추진단이라든지 만들어서 지사가 핵심 공약별 TF팀을 만들어서 네네, 만들어서 하자. 특별단을 한 그때 기억이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한 8개 단을 만들었어요. 경영부지장만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래서 일단 지사가 갖고 있는 철학을 녹아낼 수 있는 도정 철학을 녹여내는 거예요. 녹여내고 그 다음에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렇게 했으면 좋았겠는데 그게 늦어지는 바람에 지사는 지금 공공 갈등 관리에도 뛰어다니고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고 계세요. 뛰어다니고 있는데 도민들이 보기에 그 전에 도지사의 리더십과 지금 제주형 리더십은 뭐야? 하는 것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은 도정에서도 우리 부의장님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좀 제대로 이번 행감 때라도 지적을 해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 박원철 전 그 위원장님의 얘기에 일정 부분 동의하면서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 제주도가 11개월 동안 도백이 수장이 비었습니다. 대행체제였죠. 대행체제였기 때문에 바로 취임을 해서 조직 개편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담이 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공무원의 조직과 그리고 지금까지 12개월 동안 빈 공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점검하고 검토하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그래서 조직 개편이 좀 들어가는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것들이 어쨌든 기반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행정체제 개편 공약을 좀 보시면 2024년에 주민투표고 2026년에 실시입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다음 선거 때는 하겠다라는 거죠? 예, 그죠. 네. 근데 이게 실은 행정체제 개편이요. 정말 많은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나오고 그렇죠. 많은 부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도민이 삶의 행복을 못 느끼는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욕구가 올라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쩌면 이번에 행정체제 개편은 제주의 100년을 바라보는 행정체제 개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번에 도정 질문에도 이와 관련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이와 관련한 얘기들 상당히 도의원들이 많이 질문했습니다. 그때 지사의 답변을 보면요. 다 받아 안겠다. 이게 관점의 차이입니다. 우리 부의장님하고 준비가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백지 상태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의견을 이게 도민의 이제까지 많은 욕구가 있던 행정체제 개편이니까 다 받아 안고 수렴하면서 정말 향후 제주도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개편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저는 그 당시 도전 질문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네, 뭐 좀 뉘앙스가 다른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좀 아까 의원님한테 깜짝 놀란 거는 그 한 30년만 지나도 그 법은 이제 쓸 수 없는 법이 되는데 100년의 행정을 한 번에 성기할 수 있는 거는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오정훈 도지사 후보 당시에 공보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제주의 정확히 문제와 위기와 갈등과 현안들을 정확히 파악했었어요. 아, 작은 예를 들면 뭐 고령화 문제, 그다음에 기후위기 문제, 하수 쓰레기 문제, 그리고 급등락하는 농산물 가격 문제. 공보물에 나와 있는 이것만 갖고도 행정기획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미룰 일이 아니라 그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그리고 그 인수위원회 백서에도 너무나 좋은 얘기들. 노동을 존중하기 위해서 노동 존중이 되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고민도 정말 잘 만들어졌어요. 네. 이제 이거를 하루하루 구체화되게 시키는 것들이 보여져야 아, 도정이 열심히 하고 있구나, 도민을 위해서 하고 있구나, 도민의 위기와 고민과 갈등을 해결하고 있구나가 보일 건데 네. 연구 용역 33억 드리고 열심히 하는 그 과정이 과연 얼마만큼 피드백되고 있는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뭐 알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 지금 아까 두 분이 지적하시는 게 연구 용역 이야기가 나오면서 연구 용역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게 오영훈 도정에 대한 기대가 아까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소통을 잘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좀 있었는데 아까 어느 분이 불통 도지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 네 그래서 그런데 이런 일을 큰 일들을 풀어나가는 과정이 용역이라는 것이 과연 소통의 과정이냐라는 질문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뭐 어떻습니까? 그것과 관련돼서 네. 그 전에 우리 NSU 부위원장님 말씀에서 첨언을 하나 하면요. 네. 그 소통과 관련돼서 우리가 자꾸 그 소통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소통을 하는 거거든요. 소통의 방법의 문제일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게 용역과 관련돼서 용역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바로 당장 시행해라 할 게 아니라 어떤 안이 도출될지를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강원특별자치도가 특별법이 통과가 됐어요. 내년 6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네네. 근데 강원도는 기초자치단체를 그대로 놔두고 특별자치도로 인정받죠. 예. 그럼 우리 제주도도 제주가 그동안에 국가의 미션을 실행해서 전국에서 특별자치도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뭐 예를 들면 재정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체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전국 지자체와 맞춰서 같이 난 노력을 하면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하면 전 어떻게 보면 실현 가능하지 않을까도 보아지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의원님 말씀은 네. 지금 용역하고 이런 일들이 소통을 충분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통을 이렇게. 용역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네. 용역진이 이를테면 제주 기초자치단체가 15억이란 말이죠. 네네. 15억인데 이 15억에 주민 참여단을 300명 구성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의회가 적극 나서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그 주민 참여단을 해서 그 이전에 제주가 사실 용역왕국이라 불릴 만큼 사실은 학자들의 놀이터가 되고 연구 용역비가 남발되고 이런 것들보다 아마 우리 양유수 부위원장님 같은 분들 아니면 각계의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이를테면 뭐 공론화위원회를 만든다든지 뭐 그런 내용들도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이번에는 좋은 안이 노출돼서 좀 어렵겠지만 해나가는 과정들. 용역을 하지 않고 했다고 하면 도민들은 또 그럴 거예요. 너는 무슨 근거로 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용역은 어차피 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근데 용역에 지금 300명이나 참여하수도록 만들었다. 이게 소통하는 거 아니냐. 용역이 지금 소통을 중심으로 짜져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의회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 용역이라는 게 물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용역은 제주도의 미래를 내다보는 이제 큰 틀에 대한 용역이거든요. 네네. 기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용역은 저는 짧게 굵게 가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내년 말까지 갈 이유가 없습니다. 내년 말까지 가가지고 언제 용역 결과 나와서 언제 의회 동의를 받고 언제 주민투표하고 언제 시행할 겁니까? 이게 결국은 또 특별법이 개정돼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네. 용역 결과가 빨리 나와야 그 네. 이후 후속 조치가 나와야 될 건데 내년 말 2023년도 말에 나와가지고 후속 조치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또 한 가지 더 제가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오영훈 도정과 인수위원회 소통이 전혀 안 됐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오영훈 도지사께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본인이 생각했던 내용하고
인수위원회에서 얘기했던 뭐 다섯 개, 여섯 개의 그 행정체제 개편을 한다. 오영훈 지사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안 했어요. 네. 인수위원회 의견일 뿐이다. 얼마나 소통이 안 됐으면, 인수위원회하고 도지사하고 소통이 안 됐으면 처음부터 엇박자가 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이라도 빨리 오영훈 지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설정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 행정체제와 관련된 용역 내년 말까지 갈 이유가 없습니다. 당겨야 된다. 빨리 당겨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구해야죠. 네. 지금 뭐 백년대계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인데. 근데 네. 지금 그 우리 부의장님 말씀에. 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니까. 네. 네. 잠깐만요. 부의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국민의힘이 동의만 해주시면 용역 기간을 단축하거나, 아니면 지사가 갖고 있는 생각, 사실은 유세 기간 동안에 5-6개란 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뭐 네. 토론 과정에서 나왔던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었고 그걸 인수위원회에서는 정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을 네.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오영훈 지사 입장에서는 이게 가이드라인 주는 것 같으니까 이런 거는 좀 말을 줄인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뭐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동의를 해주시고 우리 의회 민주당에서도 흔쾌히 동의를 할 수 있을 부분이라고 봐가지고 그런 것들을 해서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하면 주민들께 직접 의견을 묻는 절차도 전 빨리 하면 뭐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네. 지금 오해가 될 수 있는 게 순서를 정해자는 겁니다. 오영훈 지사께서 가이드라인을 용역에 줄 게 아니고 용역 결과가 나온 이후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도민 의견을 구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다른 논의할 것들이 많은데 조금만 이제 줄여서 이 네, 행정체제 개편은 이렇게 하고 끝으로 잠깐 짧게 어쨌든 도민들이 체감할 때는 경제가 가장 또 중요하게 느끼시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영훈 도정의 경제 활성화 정책 혹은 경제 정책에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우리가 좀 잘 됐다 혹은 또 앞으로 이어가야 되겠다 혹은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만 좀 얘기를 하고 토론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양 부부장님 먼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그 오영훈 도정의 경제 정책에 앞서서 저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 그 택배비 인하 문제, 아, 네. 그리고 제주형 공공 배달앱에 대한 개발, 그리고 주요 관광지 지역 화폐를 반환하는 데서 지역 그 상공 그 지역 상공 소상공인 그 활성화를 위한 방안, 그리고 무료 마을 버스, 5일장 버스 등 지역 순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안들을 많이 제시했었거든요. 네. 큰 그림도 좋지만은 지역 안에서 마을 안에서부터 할 수 있는 것들, 그 지역 순환 경제를 위한 그 고민들이 도와 도에서 많이 노인되고 이것들이 실현될 수 있었으면 저는 하는 바람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은데 우리 어떻습니까? 일단 그 7월 취임하자마자 그 역대 최대 규모인 8,500억을 증액하는 편성하는 과정에서 민생을 살리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최대 네. 규모를 편성을 했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오영훈 도정의 큰 줄기 중에 참 좀 다른 도정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있다면 이번에 그 미국 플러터시하고 교류를 했습니다, 제주가. 네네. 근데 여기에 제주의 특산물뿐만 아니라 청년들까지 교류를 하겠다. 그러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 안에서 뭐 소상공인 대출 연장이라든가 이자 차입 보전 부분에 대한 부분 당연히 지금 하고 계신데 이걸 조금 더 해외 수출하는 모습은 좀 약간 제주를 좀 더 큰 제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관점의 정리가 좀 있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더 크게 보고 있다라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가장 위급할 때 이번에 발빠른 결정을 한 게 1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그 예비비를 승인해서 농업 면세료 지원 대책을 했거든요. 네. 고유가 시대에 이러한 발빠른 정책은 어쩌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가장 좋은 방안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떻습니까, 부회장님? 저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돋보이는 정책은 아직 없습니다. 네. 지역 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근데 언론에 나타난 몇 가지를 보면 뭐 도심 항공 교통 네. 그리고 또 이제 어찌 보면 IT 기업에 대한 상장 기업 20개 유치 이 부분에 대한 노력들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추상적인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구체화된 내용이 나와야 어찌 보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같이 연계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들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섣부른 판단을 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네.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오영훈 도지사께서 이제 당정 이제 협의 때 이재명 당대표께
이제 지역화폐에 대한 예산을 좀 반영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역화폐라는 게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일정 부분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돋보이는 거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죄송하지만 요즘 또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양 부본부장님이 제안한 택배비라도 당장 낮추자라는 것은 의회에 계신 두 분 어떻게 지금 좀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어떤지 궁금하네요. 그건 선제 조건이 풀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법도 바꿔야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해 보는 거라고 오늘 토론 되게 아쉬우실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그래서 좀 정리해야 될 것 같고 짧게 30초씩만 마무리 말씀 듣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쭉 돌까요? 네, 부본부장님. 제가 마지막에 할까요? 아, 그러시죠. 말을 너무 많이 했네요. 예. 도의 제주도민이 직접 발의한 그 표준도서제 조례가 있습니다. 도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고 도민이 차별받는 부분입니다. 물론 제주도의회의 몫입니다. 하지만 이 조례가 취지대로 조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에 꼭 부탁드리고요. 급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를 소각하는 북부환경관리센터 운영이 내년 2월로 마무리됩니다. 쓰레기 소각 문제와 거기에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이제 6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빠른 고민과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네. 2020년, 2021년 코로나 상황이 매우 엄중했을 때 문화예술, 체육 분야가 제주에 거의 괴멸되다시피 했었습니다. 그 돌이켜보면 제주가 연관되어 있구나 하는 것들이 제주가 최악이었습니다. 제주가 상위 10%의 소득 자산이 하위 10%보다 1,450배나 많다고 합니다. 제주의 상위 25%가 제주의 부를 74%를 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양극화에서 그대로 놔둔 절대 안 되고요. 의회에서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오영훈 도정도 열심히 노력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오영훈 도정 100일 평가를 하다 보니 의회도 100일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도와 도의회가 함께 민생 회복을 위해서 최우선의 목표를 두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오영훈 도정에 대한 기대 우리 도민들도 많습니다. 우리 의회도 많습니다. 앞으로 성공하려고 하면 시야를 넓게 보시고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국민의힘과의 소통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오늘 이렇게 열띤 토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도민들은 새로운 정치가 아니라 다른 정치를 원하고 있지 않을까요? 집행이 느리더라도 도민들이 도정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기득권 소수의 정치가 아니라 모두의 정치를 원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들리지 않는 곳의 소리까지 애써 듣는 그런 정치가 될 수 있도록 도정과 도의회 100일을 맞아 기대해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